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은 열 가지 기적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는 두 번째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로 알려져 있고요. 원래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세리는 로마의 정권에 협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마태가 있던 지역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마태는 직접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이 가버나움이 무역노예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세금을 직접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여전히 마태가 로마에 협조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재산을 모으기 쉬운 일이었습니다. 벌이가 괜찮기도 했지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용이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은 유대인, 그러나 직업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세리들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이제는 로마의 부름을 받들어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로 했다면 우리가 포기한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후에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죄인은 정말 살인자들이나 음녀들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세리처럼 반역자라고 여기거나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아무튼 이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에서 식사의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 죄인들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환자 곁에 없다면 어떻게 환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죄인의 곁에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처 입은 자들에게 오셔야 상처를 싸매 주실 수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도록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묵상을 통해서 성육신의 은혜에 대해 말씀 나눴는데 바로 이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함께 어울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어울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겠죠. 우리가 낙심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마냥 웃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다 믿는 사람밖에 안 남아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 물론 무슨 의미로 하시는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고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잃어버린 사람들 곁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그저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들하고만 어울리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마태를 부르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 연락처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랜만에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결단한 아름다운 선택을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